보컬 믹싱 1편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기억하고 계시겠죠? 일단 보컬의 실력, 좋은 레코딩 장비, 그리고 룸 환경 세 가지가 보컬 트랙의 퀄리티를 가장 많이 결정하고 그 다음 중요한 요소가 믹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나서 믹싱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초반 믹싱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스 프로세싱, 클립 게인 오토메이션, 피치 코렉션, 게인 스테이징, 하이패스 필터, 디애싱, 1차 시리얼 컴프레싱, 톤 EQ, 2차 시리얼 컴프레싱. 네, 단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음악이 만들기 어려운 거고 또 그래서 음악으로 성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쉽게 포기하고 뒤로 가기 누르시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얘기만 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컬 믹싱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음이 꺾이지 않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또 허접해도 괜찮으니까 결과물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보컬 믹싱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펙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Saturation Distortion, Chorus, Reverb, Delay 순서로 믹싱 체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Saturation입니다. Saturation을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모닉스를 추가해서 보컬 음색을 강화하고 트랙을 더 튀어나오게 하려는 의도고 이게 일반적인 사용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리로 차이를 들어볼게요.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그리고 둘째는 휴머니즘을 빼서 보컬에 좀 더 일렉트로닉한 사운드를 더 씌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You baby 원한다면 다가와 줄래 Waves that we're gonna make Saturation Distortion을 직렬로 연결하냐 병렬로 연결하냐 그러니까 인서트와 샌드의 문제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 보컬 트랙 다른 말로 메인 트랙 아웃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냐에 따라서 Saturation Distortion을 직렬 인서트에 걸거나 아니면은 병렬 연결인 샌드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서트와 샌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 인서트와 샌드의 차이점을 다룬 글을 링크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제가 남겨드리는 링크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러스 이펙터인데 저는 이 코러스라는 이펙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리버브와 딜레이를 걸어주기 이전에 코러스 이펙터를 걸어서 좌우 스테레오의 공간을 잡아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aby I'm on a wave Are you with me? Baby I'm on a wave Would you ride with me? 왜 그렇게 보고 있니? Baby I'm on a wave Baby I'm on a wave Would you ride with me? 아니면 비트윅 내장 FX인 이 블러 같은 스테레오 디퓨저 이펙터를 대신 이용하기도 합니다. Are you with me? Baby I'm on a wave Would you ride with me? 왜 그렇게 보고 있니? 네, 그리고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에 걸지 않고 샌드로 보내주는 편입니다. 이제 리버브를 걸어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리버브를 걸어줬는데요. 리버브 쓰는 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리버브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 둔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완전 깔끔한 리버브를 위해서 800Hz 부근을 아예 확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EDM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소한 팁인데 이 사이드 체인 컴프레서를 리버브에 걸면은 드라이 보컬을 조금 더 살려줄 수가 있어요. 보컬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리버브를 눌러주는데 이것도 소리로 차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팝하고 켜진 emotion 뭔 일인지 놓치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을 할까 넌 내 눈만 보고 있어 딜레이를 걸어주려고 하는데요. 뉴웨이브 믹싱 할 때 이 브릿지 파트를 제외하고는 딜레이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보컬이 귀 가까이에서 말하는 컨셉이라서 저는 딜레이가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브릿지에서는 딜레이를 넣으면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해서 1/8 딜레이 타임으로 하나 걸어줬습니다. 로파이 스페이스라는 이펙터인데 딜레이랑 리버브가 같이 들어가 있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이펙터입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너는 스쳐가려 해 I knew we're meant for each other 너의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역시 막상 딜레이를 거니까 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리버브에서처럼 사이드체인 컴프레싱을 걸어줘서 드라이 보컬이 조금 더 잘 들리게 프로세싱을 해줬습니다. 너의 옷자락을 잡고 리버브와 딜레이를 사용하실 때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에 걸쳐서 트랙 전체에 다 걸지 마시고 언제 공간이 더 넓어지는지, 언제 잔향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벌스 파트에는 벌스 파트에 맞는 리버브와 딜레이, 그리고 코러스 파트에는 코러스 파트에 맞는 리버브와 딜레이 이렇게 공간을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컬 믹싱 2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매 순간이 조심스럽지만 믹싱 얘기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틀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좋은 한 해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이루셨는지, 작년보다 생계는 좀 나아지셨는지 궁금해요.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뮤직 프로덕션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